시크하고 네, 도시적인 그런 모습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품은 뭐 어떤 거 하면 좋을까요? 모르겠어요. 뭐. 시켜주시면 뭐 뭐라도 시켜주시면 뭐라도 김태희 안에 더 성숙한 김태희를 새 소망이라고 하는군요. 되게 어려운 말인데요. 네. 몰라 방금 지원해서 지금의 어떤 또 지금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또 순수함이나 열정을 살리면서 예, 잃지 않으면서 예, 좀 더 성숙하고 예, 예, 이제 앞으로 또 아이리스를 시청해 주실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아이리스의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까? 네,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배우 김태희 씨의 일상 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소박하고 순수했습니다. 언제나 꿈꾸는 것을 멈추지 않는 배우 김태희 씨와의 너무나도 즐거웠던 게릴라 데이트였습니다. 네, 신년 특집 생방송 연예가 중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 신년 특집으로 게릴라 데이트에 김태희 씨가 나오셨어요. 네. 네. 신년 특집답네요. 날씨가 좀 많이 추웠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팬들이 김태희 씨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거 보니까 저도 광화문 가고 싶네요. 네. 광화문은 지금 좀 너무 늦었고요. 어떻게 네. 방송 끝나고 여의도 공원이라도 잠깐 갈까? 네, 오늘 저희 아버지 생신이라서요. 집에 빨리 가겠습니다. 김태희 씨와 함께한 김태진 씨 소감은 어떠셨나요? 네, 그 화면에는 안 나왔는데요. 네. 김태희 씨가 직접 모과차를 끓여서 저에게 손수 주셨어요. 아, 근데 진짜 그 모습을 보니까 저를 참 좋아하시는구나. 아니, 그 저기 다 드시고 오셨어요? 한 잔 가져오시지? 맛있었습니다, 예. 네. 아, 제 거는요. 네. 이렇게, 이렇게.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가시지 그러셨어요. 아, 정신을 차리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성희 씨. 네, 부모님의 대를 이어 연예계에 뛰어든 또 한 명의 새내기 스타가 있습니다. 바로 설원도 씨와 그의 아들 이유 씨인데요. 와, 정말 붕어빵 같은 두 분의 만남 잠시 후에 함께하시죠. 네, 세계 곳곳의 스타들을 만나보는 월드스타 한뉴스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눈밭에 미끄러져가며 저희 연예가 중계를 찾아온 해외 스타들 누가 있는지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네, 먼저 함께 할 코너는 스타 줌인입니다. 스타를 줌인 하는 거죠. 예, 스타의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생각을 줌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설경구 씨입니다. 지금 만나러 가시죠. 그날은 눈이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설경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2010년 첫 번째 스타 줌인. 주인공은 대한민국 연기파 배우 설경구 씨. 아니, 심이 아니고 이제 당황스럽네요. 이거 혼자 딸랑 앉혀놓고. 어때요? 굉장히 긴장감 있게 시작이 돼. 연기는 나의 삶, 나의 목숨. 머리에 털나고 처음 무대에 선 게 기억이 나는데 경련이 일어나가지고요. 관객을 앉혀놓고 하려니까. 대학교 때입니다. 근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이 경련이 없어지면서 어느 순간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도 좀 그 순간에 좀 굉장히 놀랐어요. 나한테 이런 게 있었네, 그런 게. 전 배우 하려고 학교 간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마다 배우 복장이 아니라 연출 복장이시군요. 아니, 우리 인터뷰 나를 신경 쓰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게. 뭘 하나를 끝까지 진득하게 한 점은 없는데 연기를 한다고 그럴 때 부모님이 반대를 하시다가 이거는 끝까지 하는 걸 보시고 희한하다고 처음에 반대하시다가 말을 못 하셨어요. 그나마 이건 그나마 파니까. 설경구, 그의 이름 석자를 알렸던 작품이죠. 그러나 정작 본인은 무척 부끄러워했습니다. 나 하지 마십시오. 저만 볼게요, 저만. 요즘 그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속을 갉으면서, 갉아먹으면서 찍은 영화 같다는 느낌. 박하사탕이죠. 위내 시행을 받았는데 만성 위험이 됐더라고요. 그 5개월, 6개월 만에. 그래서 감독님한테 찾아와서 투정 어린 말로 저 만성 위험이래요. 감독님 자분이 난 위 궤양이란다. 네, 그의 발자취를 봅니다.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는데 벌써 13년.
그게. 문소리 씨와의 열연으로 호평을 오아시스. 받았던 영화 오아시스. 그러지 마라.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공공의 장. 돈이 없다 그래서 패고 말 안 듣는. 이거는 케이블에서 너무해요. 우리 기분 나빠. 그래서 재방 출연료 받을 길이 없나? 저는 좀 재벌됐을 텐데. 공공의 적에 설경구 씨 축하드립니다. 그렇지만 출연료보다 더 큰 것을 받습니다. 감사한데요.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더. 제가 상 받는 모습을 보면은 화난 것 같아요. 밖에서도 왜 줬어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 너무 좋은데 죄송해요. 막. 비겁한 변명입니다. 영화 승리도와 해운대로 국내 배우에게는 유일하게 천만 관객 이관왕의 주인공입니다. 진지한 연기와 코믹을 넘나들며 한국 영화계에서 첫손에 꼽히는 연기력을 인정받고 있죠. 표현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써준 활자를 가지고 정작 제 표현은 잘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목 독특해요. 가끔 이렇게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요. 큰 언니가 돼버려가지고 지금 취미가 진짜 없어요. 근데 낚시 한번 갔다가 술 먹고 낚싯대에 이렇게 돌을 대놓고 낚시를 던져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 잡혀있겠지 그러고 못 앉아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먹고 떠났는데 다음 주 갔었다고요. 다음 주 갔어요? 낚싯대로. 설경구 씨 프로필에 취미가 음주라고 써있어요. 네? 야 그거 바꿔라. 포탈 사이트에 연락하셔야겠네요. 뭐 똑같죠. 했던 말도 하고. 김광석 노래 만나면 내 노래라고 마이크 뺏어버리고 왜 내 노래 부르냐 그러면. 그대를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대의 음성을 노래방이 아닌데 듣기 어렵다는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그날들. 너무 떨리는 거예요. 진짜 떨리더라고요. 정말 떨려요.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아우 창피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배우 설경구. 그가 이번에 선택한 작품은 스릴러입니다. 또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뭐 제가 필요하다면은 뭐 주름도 자글자글한 주름도 그게 배우의 특혜가 아닌가 싶어. 시간이 지날수록 진한 향기를 서서히 뿜어낼 줄 아는 남자. 오로지 연기라는 한 우물만 고집하는 당신은 대한민국 배우입니다. 월드스타 한뉴스입니다. 신년을 맞아 할리우드 스타들의 재결합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번 이혼한 경력 있는 할리우드 미남스타 주드로. 할리우드 패셔니스타로 유명한 시에나 밀러. 이들은 2004년 작품을 통해 연인으로 발전, 약혼까지 한 사이였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드로가 아이들의 부모와 바람이 나면서 파혼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7일 카리브해 해변에서 다정한 모습으로 연휴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이 사진이 공개되면서 재결합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또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이스라엘 출신 모델 바 라파엘리 사이에서도 재결합 소문이 나오고 있는데요.